선생님, 이번 영상에서는 네? 이제 용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네네. 용띠 분들도 이제 어떤 운으로 신축년을 보내실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. 우리 여기 제자님들은 3월 달을 용달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냥 3월로 민간인 알아듣게, 여러분 알아듣게 그냥 3월 달로 얘기할게요. 우리 용띠가 신축년 해운년에서 3월 달에 뭘 버리면은 내 가슴 내가 치는 일이 생긴다. 그 뭘 일을 버린 사람하고 정말 크게 싸워. 손재보다도 막 싸워. 막 너 안 봐 이제. 난 너하고 너 믿었고 너 믿고 이랬는데 나 어떻게 살아. 땅을 치고 울어 막. 그러니까 나 너 안 봐. 이런 일이 생겨요. 또 우리 남녀 사이간에 용이 용띠도 올해 조심하세요. 용이 용끼리 부르면 엉겨. 그래서 이별 수가 있어 부부들은. 6월 잔나비. 이것도 삼형살이 있어요. 어디 들어가면 나오지 마.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 치 죽은 듯이 그냥 일만 해. 누가 건드려도 참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올만 참으면 돼. 그러니까 12달 뭐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꼭 나쁜 달 나쁜 일이 생길 때는 6월생들은 한번 건너뛰고 생각해라 이 소리 해주신 거예요. 잘 참고 넘기세요. 어이구 9월 상충. 어머 나는 이놈의 9월생들 속에 썩는 일이 저절로 생겨. 속에 썩는 일. 그러니까 9월생은 내 속 썩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죠. 우리 9월생들도 다 먼저 지켜보고 일을 해라. 아이고 12월 우리 파운이라 이렇게 파운 12월생. 어휴 웬수야. 쌈이 나면 너 죽고 나 죽고야. 가산이 탕진해. 올해 신축년에 가산을 탕제. 그럼 부부싸움하면 이별 수가 오지. 그런 운기가 있으니까 우리 용띠 가신 분들 3월 6월 9월 12일새 몸살이세요. 몸살이면은 아 이것도 그냥 지나가. 우리가 내가 저기 막 방송할 때마다 우리 다 웃자 그래. 웃어. 우는 사람은 칼로 못 찔러. 뭐 꼭 무슨 칼이라는 게 아니라 비수. 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안 한다고 해요. 남한테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잘 넘기세요.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게 사는 거예요. 그렇게 나쁜 일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이만큼 스쳐가. 우리가 좋은 일이 맨날 있으면 나쁜 일을 몰라. 근데 열심히 살아. 열심히 살다 좋은 일 속에 꽃이 피는 거야. 그래서 이 꽃을 피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. 너 죽어 올해. 아 용띠 3월생 올해 죽어. 어 니네 뭐 되는지 아무것도 없어. 이런 말 하려고 제가 방송 내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용띠 가신 분들 손재수 파운 예별수 사고 운이 이번에 소띠 해운년에 들어오니까 몸가림 잘하고 잘 지내고 오히려 나쁜 게 부딪히면 좋은 일이 생기죠. 사람은 바닥을 치며 더 활짝 꽃이 핍니다. 그러듯이 그까진가 신축년 해운년에 뭐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나쁘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꽃을 만들어.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내가 꽃을 만들면 어떻게 남의 눈에 꽃이 되는 거야. 좋은 일이 생겨. 승진해. 사업 폐가 만신해. 자 부부가 이게 막 싸워 살이 껴서 근데 하나가 죽어. 한 용이 죽어. 한 사람이 죽어. 아 여보 내가 미안해. 우리 이러지 말고 애들 먹고 잘 살자. 내가 미안해. 내가 그럼 어떻게 상대방도 또 아 그래 나도 잘못했어. 이렇게 해서 다시 꽃이 피는 거야. 그래서 우리 전부 나쁘다고만 하지 마세요. 우리 두 주먹 불 꺼지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바닥을 치고 일어난다 그랬어요. 화이팅. 감사합니다.